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방금 전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무려 징역 9년 6개월이나 나왔습니다.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이 방금 전 선고된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게 1심 판결이라는 걸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선고가 나온 거라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한마디로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쉽게 말하자면 김성태의 진술은 수긍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항변은 배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김성태 전 회장한테 부탁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김성태 진술을 믿었다는 거고요. 재판부는 이미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지원했기 때문에 김성태 입장에서 추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황당하단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불법적인 일을 뭐하러 추진하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그냥 배척한 거고요. 이후로 이화영 측 변호인은 검찰의 친화적인 진행을 보면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굉장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한마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한 계기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북 사업이라는 이례적인 사업을 쌍방울이 왜 했겠냐, 그런 논리로 이화영이 쌍방울에 대북 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판단을 했단 얘기고요. 하지만 이런 판단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게 이화영 측 주장입니다. 이미 2018년 4월에 남북정상회담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을 했고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랐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 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성태가 나노스 주가 폭등 이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던 걸로 봤을 때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문건, 여기서 얘기한 주가 조작 시도는 없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에 심증을 가졌다, 이런 선고를 내린 겁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충돌해서 뉴스타파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방북 비용이 아니라 한마디로 쌍방울에서 북한과 모의해서 주가 조작을 벌이려고 한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었다는 건데 이걸 그냥 다 배척해버린 셈이란 거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판사가 아주 편파적이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왜안 받아주냐, 국정원은 공신력이 없고 일개 사인의 진술이 더 증거가 되나 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문제적 인물인 김성태 씨는 정작 검찰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이것도 형평에 맞다고 볼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뒤에서 공작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도 징역 1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짓을 저지르고도 누구는 아예 처벌도 안 받고 기껏해서 처벌받는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반면 민주진영 인사들 향해서는 먼지만한 것도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맞춤형 저격을 하고 다니니 이거 살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튼 뉴스타파도 지금 저들의 표적이 제대로 된 상황이죠.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무려 8시간이나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용진 대표는 이건 명백한 보복수사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참고로 주거지를 압색까지 당한 바 있었죠. 6개월 만에 이렇게 중앙지검에 출석을 한 건데요. 검찰에 출석한 김용진 대표는 팩폭을 날립니다. 진짜 이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보냐? 주가 조작, 명품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 김건희 씨나 불러라 이거고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해병에 진상 조사를 가로막은 책임자, 그 인간도 여기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틀린 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부패 수사부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뉴스타파 보도 한건 가지고 난리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명백한 보복 수사라는 거고요.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가장 강한 권력을 감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지금 뉴스타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뉴스타파라든지 MBC라든지 얼마나 털고 싶겠습니까? 사방에서 방심이 선방심이까지 동원해가지고 탈탈 털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반감만 더 커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로써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힘에서는 이제 또다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타령까지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사방에서 어떤 식으로 좌표를 찍고 와서 난리를 칠지 벌써부터 예상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김건희 특검도 물타기를 하기 위해 배현진 의원을 중심으로 국힘에서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 관련한 비난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자
이걸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주 별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반박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북 송금 수사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그래서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오히려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거다.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란 거고요.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 이거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면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바로 이거란 거죠.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 실무 검사부터 윗선 지검장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 검사 탄핵의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포인트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힘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은 입법 독재 타령을 하면서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거다. 이렇게 거부권 남발을 예고한 만큼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저들이 택도 없이 얘기하는 대화와 타협, 협치, 이런 건 아예 진작부터 물 건너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 깨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돌아간 상황을 보고도 대화 타협 협치 얘기하는 사람, 이게 과연 진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아브레우 고문도 엄청난 논란을 키웠는데요. 실패할 확률이 80%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우리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주는데요. 철회를 한 우드사이드와 오히려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액트지오. 이야, 참 진짜. 아니 이런 그냥 개인 자택 수준의 저 액트지오 고문이 무슨 말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겁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경제성이나 시대성이나 모두 불가하다. 그냥 이거 사기당한 거다. 이런 비판이 압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키워놓고 다음 주에 투르크, 카자흐, 우즈벡,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인생 편하게 살고 참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치르라고 저럴까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쌍방울 사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타령하던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지 지금 갑자기 석유 타령하면서 모든 게 바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대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련한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립 아닌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보면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10차 계획 때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조류 추세와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여전히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높아지는 아리백의 파고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 기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그런 때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이미 늦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입니다.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국정을 책임진 주체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